생명의 숨, 우리의 본질의 상처를 감싸 안으심으로 자신의 가슴이 열리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회복시키신 예수님. 상처로 인해서 형제, 아내, 남편, 자녀들과 분리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 상처가 바로 우리 자신이고 우리의 자신의 삶임을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상처로 인해서 힘들게 살아가는 다른 영혼들에게 자신의 상처를 쏟아 부으면서 그들에게 많은 상처의 짐을 더해주면서 이 상처들이 바로 우리 자신의 이기심의 표현, 자기 사랑의 표현이고 이것이 바로 영광의 보좌의 자리에서 상처난 다른 영혼들을 다스리면서 루시퍼와 같이 사랑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처의 본질인 우리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대적하면서 살아가면서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해서 십자가를 거슬려 대항하며 살아가는 상처 입은 우리들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들이 행한 상처에 찔리시고 걷어맞으시고 우리의 상처에 눌리시면서 상한 갈대 같이 볼품도 없고 마른 가지와 같이 말라버린 자가 되도록 한 것은 바로 우리의 상처가 그분을 상하게 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자기 사랑, 자기 존중, 자기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우리 상처에 찔리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 상처에서 회복시키고자 우리를 자신의 가슴에 친히 안으시면서 우리가 찔린 상처로 가슴을 열어놓으신 아버지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토록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시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고자 하는 바로 그 영혼을 우리의 상처가 얼마나 짓밟으면서 다른 사람의 삶을 힘들게 만들었고 더 좌절하게 만들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짓밟은 상처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가 다른 영혼을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짓밟을 때 나로 인해 상처받은 그 영혼을 품은 아버지 가슴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내가 귀한 한 영혼인 것 같이 내 상처로 짓밟는 다른 영혼도 아버지에게 얼마나 귀한 존재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서로 찔리고 서로 찌르는 우리의 상처의 치료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인 아버지의 가슴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 자신이 행한 사실을 알고 우리가 찌른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본질의 상태를 치료하는 능력이 바로 아버지 가슴인 십자가임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이기심과 자기 사랑에 매여 있는 우리의 본질의 상처를 끌어안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보좌에 현재 누가 앉아 있고, 우리가 현재 무슨 일들을 하고 있고, 우리가 현재 어떤 결과를 맛보고 있는지 알지 못한 우리를 가슴에 안고 있는 우리의 아버지 마음을 열어 보여 주셔서 그 사랑 때문에 애통하고 회개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본질의 상처로부터 해방되어 새 생명으로 일으키는 길을 마련하신 하나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감의 글. 그대는 자제력이나 그대의 의지를 자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고집이 세며 사단의 권세에 굴복하고 말았다. 정욕과 자아 지배에 굴복하여 판단력을 배제하고 감정에 굴복할 때마다 통제되지 않은 의지를 강화시켰다. 주께서는 그대가 자신을 알지 못하는 것을 아셨다. 주님의 흘리신 피와 상처를 입으신 몸은 깨어진 바된 율법의 요구들을 만족시킴으로써 죄가 만들어 놓은 웅덩이를 메꾸어 놓으셨다.
그는 영광의 주님을 징벌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는다.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며 그곳에다 짐을 내려놓을 수 있다. 죄인들을 위해서 결핍,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신 주님을 바라보라.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들이마시고 그 사랑의 숨을 다른 자들에게도 나누시면서 치유받은 생명을 드러내시는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